예, 진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데,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진짜 이거 실화예요. 네. 홍정환원님, 신혼부부들 결혼하면 1억 원씩 준다고 한번 얘기했다가, 새누리당한테 엄청 공격당하셨죠. 아니, 그게 1억 원씩 준다 그런 게 네, 아니고요. 신혼부부들. 네, 신혼부부에게 집한 채를, 집한 채, 1억 원더 하는 돈이에요. 네, 그집한 채를, 임대 아파트. 임대 네. 아파트를 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신혼부부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재혼부부 안 되냐고 또 얘기하시는데. 재혼부부 또 차별한다고? 하여튼 뭐 재혼부부든 하여튼 기본은 이제 저희가 이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니까 아기들 낳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가 그러니까 온전하게 다 보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계산상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우리가 국가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2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국가는 지금 2%면 돈 빌리거든요. 지금 우리 맞아요. 기준금리가 1.25밖에 안 되니까 국가가 2%면 돈을 빌려요. 그러면 2%를 잡자고요. 그럼 2억이면 1년에 400만 원밖에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럼 2억짜리 아파트 얼마나 좋아요, 요즘.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웬만한 지방 도시면 2억짜리 아파트면. 30평 넘어요. 예, 이러면 그냥 뭐 25평짜리, 이런 뭐 18평짜리도 좋고요. 신혼부부 처음에. 넓어도 안 좋아요. 가까운 게 좋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신혼 때는 방이 네, 작을수록 신혼 때 좋아요. 붙어 지내야 되니까. 이제 한 18평. 이런 아파트를 지금 이렇게 보면 4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3, 4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 뭐 원룸이 뭐 60만 원, 7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지금 같이 이자율이 쌀때 국가가 이렇게 장기금리로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짓고 그런 다음에 신혼부부들에게 싸게 임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끔찍한 게 조선일보가 그 다음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공격 많이 했어요. 그 다음날 일면 톱에 이걸 냈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로 두 번이 났는데, 이게 힘든 겁니다. 저거 5선, 6선이 되더라도, 조선일보 일면 나오는 거 웬만한 조선일보 일면에 큰 사고 치지 않으면 안 나와요. 4년 만에 두번 나왔다는 게 이제 이건데, 제목이 뭐였어요? 신혼부부에게 집을 한 채씩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해갖고,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냈고, 그날 이른바 조중동문 이 4개 신문이 전부 사설에서 이제 정신 나갔구나 뭐 이런 얘기하고 이래갖고 정권 잡겠냐 이렇게 해갖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이제 저는 대통령 후보급으로 허경영 씨하고 같은 급으로 이제 딱 만들어 주셨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이 우리 이 보수 신문이 너무나 천박하다. 국가 존망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열심히 고민해서 대안이라고 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뭐 이걸 완전히 무슨 그렇게 정쟁에 대한 그렇죠. 제 얘기는 제 얘기 안 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 존망의 문제에 걸렸는데 당신들 대책은 뭐냐?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신혼부부들 집한 채씩 임대주택 주고 그럼 거기에서 저는 마을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저는 이제 이 경험을 해봐서 그런데요. 제가 이제 있던 그 미국 대학교가 거기 이제 대학원생들이 사는 기숙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한복판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그 안에 못 들어가죠. 아이들이 그냥 잔디밭 엄청나게 큰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집에서 이렇게 밥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걔하고 같이 거기 나갈 옆에서 지킬 필요도 없고 왜냐면 차도 없고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밥 파놓고 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애들 놀다가 밥 먹을 때 됐구나 하고서 이제 와서 밥 먹고 그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도 거기 만들어 놓고 유아원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어린이집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 어린이 병원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는 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린 저는 일단 우리나라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파트를 왜 저렇게 짓냐 말이에요. 아파트를 예. 가운데 광장을 만들어서 애들 놀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네. 그다음에 오. 어르신들도 산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예. 이제 고령화 됐으니까.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산보할 수 있는 길을 아파트에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그 밖에 차들이 지하로 들어가든지 해서 차가 안 다니게 안전하게 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아파트 입구까지 가요. 진짜. 아파트 입구까지 네. 거기 차가 들어가고 네. 막 아, 이런 식으로 진짜. 해놓으니까 아, 그건 진짜 문제가 있네. 네. 그런 설계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요.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저렇게 높은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그 아주 산보 많이 다닐 수 있는 네. 이런 환경 좋은 그런 산에다가 이렇게 그 산길 밑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딱 지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어르신들 산보 다니시고 예. 그 어르신들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 예,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아니 이런 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려면 정치 하셨어야죠. 의원님 사실 이번에 19대 하시고 네. 20대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그냥 여론에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우스갯소리로 내년에 청와대에 간다고 어떻게 뭐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 그만두신 건 아니죠? 아 그러면 뭐 제가 네. 뭐 정치인들이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 예, 예. 뭐 지지가 있으면 정치인 항상 하는 거죠 뭐 예. 이제 열심히 쉬고 그다음에 힘 키워서 예. 그래서 이제 예, 가야죠. 정치인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저처럼 이제 학교에 있던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예, 힘드셨어요. 예, 의원님들이 굉장히 건강에 유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들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4년 동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난번에 등산 한번 갔는데 뭐 그냥 헉헉대고 올라갈 수가 없고 막 그랬어요. 예. 요즘은 이제 한 몇 달 쉬니까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운 차려가지고 다시 정치해야죠. 네. 네, 의원님 제가 아까 왜 그 신혼부부 저기 예. 생활비 어떻게 버시나요? 아 생활비 어떻게 버시나 네. 여러 가지 강의년도 많으시고요. 뭐 팟캐스트도 출연하시고 의원님 되게 바쁘신 분. 아 저거는 잘못되고 국회의원 연금 100만 원 나온다는 건 저건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19대 의원들은 연금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19대는 연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예. 18대 이전에 계신 맞습니다. 예, 연금 김강진 의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8대 이전에 계신 분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굉장히 안 좋으신 소득이 낮으신 분들 일부한테 지금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꼭 그러면 사기꾼들이 붙어요. 이 전직 국회의원들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공제 같은 걸 하면 좋겠다. 그 국회의원 할 때 이제 그 연금 매달 내고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하도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안 했고요. 국회의원 20년에도 안 나옵니다. 그 잘못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예. 저는 연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 생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를 지난번에 보니까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런 거 다 따져서 제가 교수 경력이 27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보니까 금년서부터 연금이 나와서 그래서 연금 생활자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은 조금만 있다가 예, 여러분들 해주시고 의원님 아까 잠깐 보다 보니까 혹시 종편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당에서 최고 경제 브레인하면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신데 종편에서 섭외 같은 거 안 오세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박근혜 정부의 전략은 뭐냐 경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그전하고 다르게 예. 경제 토론을 거의 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가 나간다고 그러면 안 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토론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세요. 경제
토론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경제 얘기하면 불리하니까. 네. 그래서 안 하는구나.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얘기를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저 정부의 전략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여론 그 언론에 지금 KBS, MBC, SBS가 전부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그런 데에서 지금 경제 얘기 안 하는 게 지금 안 하는 게 관례 관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지난번에 참여정부 때는 예. 추석 때 동아일보 일면 머리 기사로 아주 끔찍한 기사가 났습니다. 대구에는 추석이 없다 이러고.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예. 지금 같으면 뭐 거제 뭐 울산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추석이 없잖아요. 추석이 되도록 뭐 즐거운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만 빼놓고 나면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방송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얘기만 계속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해가지고 뭐 종북 타령이나 해가지고 네, 이 정부에서는 종북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트위터에 네, 이렇게 네. 그 사지선다형으로 질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덕분에 종속하는 그 정당, 그래서 1번 민주자유당, 예. 2번 신한국당, 예. 3번 그 뭐였죠 저기 지난번 한나라당, 예. 4번 새누리당. 맞는 것을 모두 고르셔요?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종편 나가는 의원님들 많이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냐면 예. 우리 당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요. 그런데 일단 종편의 시청자가 저렇게 많아진 다음에는 정치인으로서, 대응성이 필요해요. 네, 정치인으로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님들이 그 조건을 달고 이제 생방송으로 하니까 그래서 뭐 하실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뭐 나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나가시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아까 그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왜 물어봤냐면요. 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주 일요일 날 진짜로 여기 경기도 밥을 먹으러 왔어요. 와이프랑 갔는데 진짜 허경영 씨를 봤어요. 네, 네, 네. 진짜 허경영 씨를 봤어요. 우리 썸맘한테, 우리 썸 매니저님한테는 허경영이랑 제가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허경영 씨가 와이프가 되시는지 뭐 어떤 여자분이랑 명함을 돌리더라고요. 네. 명함을 돌리는데 그분의 명함을 제가 진짜 봤어요. 봤더니 진짜 신혼부부에게 1억 원씩 준다. 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한 명당 3천만 원씩 준다.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냐, 요즘은 옛날에 미친놈이라 그러더니 요즘은 내 공약을 베꼈습니다. 진짜 그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갖고 내가 신문에도 났잖아요. 네, 제가 근데 진짜 제가 허경영 씨를 처음 봤어요. 네, 여기 일산에서 처음 봤는데 제가 농담으로 공중부양 보여달라고 진짜 그래요. 공중부양 보여달라 했더니 지금은 손님들이 많아서 공간이 안 좋대요. 네, 네. 좀 그랬는데 다음에 제가 허경영 씨 전화번호를 얻었어요. 한번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허경영 씨가 내 눈을 바라봐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더욱더 웃긴 게 그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1위 한 곡들을 막 적어놨어요. 뭐 차트 1위, 뭐 내 눈을 바라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뭐 몇 곡이 세 곡인가가 Right Now, Right Now라는 노래가 뭐 세 곡인가 뭐 저기 1위를 했다 그래갖고. 근데 저는 그래요. 허경영 씨가 공허하고 사실상 그 욕을 먹을 우리 처음에 다 웃었어. 뭐 아기를 낳으면 3천만 원 뭐. 근데 실질적으로 뭐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복지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오늘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네.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 그 영화가 지금 이제 많이 끝나갔는데 그 영화들은 이제 꼭 한 번들 보시고요. 거기 있는 거 보면 이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외국의 좋은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하자. 예. 외국이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의 초등학교 그 급식이 그냥 네 가지 코스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급식이요? 급식이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완전히 정찬으로 그렇게 하나하나를 또 접시에다 갖고 하나하나를 다 한 접시 먹으면 그거 다 채워주고 또 다음 접시 나오고 이야, 이런 식으로 참.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꿈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랬더니 엊그제 우리 신문에도 나왔대요. 보니까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 영양사 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그 3천 원밖에 안 되는 4천 원 채 안 되는 그 급식비를 가지고 무슨 탄두리 치킨이니 무슨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거를 제공을 했다. 무슨 이제 완전히 무슨 저 프랑스 무슨 치즈 뽕듀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경영 씨는 뭐 황당하게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진짜 네. 큰 것 같아요. 의원님 저기 좀 중요한 거 이거 정세균 의장이 12월에 네. 부수예산법인가요? 네네. 그거였고 법인세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네.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신다. 네. 좀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이번에는 좀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업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시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수예산이 어떤 거고 좀 기재위 위원으로서 전. 좀 설명을 좀.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예. 거기 이제 시행이 된 거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천년도에는 이제 국회선진화법에 그러니까 2012년도 되고 그 2012년도에는 그냥 넘어갔고 2013년도 한 해도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2014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산을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통과시키게 되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담뱃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예. 담뱃세는 이게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가 아닙니다. 이게 예. 지방세거든요. 워낙.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뱃세를 올리겠다고 해서 그게 뭐냐? 그걸 왜 올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동의 안 해준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그걸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정의화 의장이 그 당시에. 정의화 의장이. 아~ 그래서 담뱃세를 2,000원을 그렇게 그래서 그냥. 막 한 방에 올라가 버렸고. 네,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지금 이제 저희가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뭐 의장이 뭐 편파적이다 그러는데 야, 진짜. 정의화 의장은 뭐 이건 뭐 편파적인 정도가 아니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네. 이건 뭐 저희가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을 걷는 것을 그렇죠. 그렇게 여야 합의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했다. 그다음에 저희 있을 때 그분이 지금 경제수석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여당 간사였고 제가 야당에서 조세소의 간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얘기한 거죠. 법인세 인상해라. 그러면 법인세 니네가 지금 못 받아들이면 다른 거라도 양보를 좀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비과세 감면 1년에 5조 원씩 깎아주는 거 저걸 좀 줄이자. 여기서 좀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타결하자. 그러더니 이 양반이 타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럼 마음대로 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관두고 나왔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7년 이후에 첫 번째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옛날 동물국회라고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조세세법은 네. 네. 그런데 그 2014년도 2015년도죠. 2015년도에 2014년도군요. 2014년도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저기는 법인세를 지금 야당이 올라가게 되면 표결에서 예. 야당이 우세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아예 법인세를 지금 이번에 빼버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부수 법안에서 그렇게 되면 그 12월 2일 날 이제 거기 최종적으로 예산안 투표할 때 네,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네. 법인세가 빠지게 될 거다 이렇게인데 아니 법인세는 사실은 예산 부수 법안에서 빠지기 어려운 법안이에요. 이번에도 법인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 정세균 의장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셔도 네. 법인세는 들어갈 거고요. 아... 제 생각에 뭐 다른 이번에 쟁점이 되는 법안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안을
그 야당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원하는 법안이 있는데 그거를 예산 보수 법안에도 넣고 하실 건지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 여야 합의를 좀 압박하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안 돼도 내가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좀 종용하는 의미가 좀 될 수가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여야 합의가 안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의장이 네, 자동으로 의장이 예산 보수 법안을 이렇게 네. 올리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표결하고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새누리당 네. 우리가 여서야 되니까 네. 너희들 어차피 그 법인세 협의라도 좀 해봐라. 네. 네. 그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법인세 저거 인상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할 것 같네요. 야당이 좀 투미하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그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저는 사실은 법인세 인상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거는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 깎아주는 걸 줄이게 되면 법인세 국민들 세금도 깎아줘야 돼. 예. 국민들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예. 이제 싹싹 긁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벌들은 지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겠죠. 예. 예, 의원님 지금 거의 시간 잘 가지 않으세요? 힘드세요? 아니, 뭐,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예, 이 진짜 벌써 1시간 한 40분 가는데요. 의원님 좀 간단하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1월 8일 날 미국이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의 대선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대선 힐러리가 지금 뭐 많이 좀 우세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뭐 금리 정책이나 한반도,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미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11월 8일 대선 이후에 한국 경제가 힐러리가 만약에 하면 어떤 걸 좀 우리가 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인데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되세요? 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뭐 트럼프 같이 이상한 사람이 안 되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뭐 할 수 있는 건 많지만 예, 예. 또 한국 같은 것보다는 한국 그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예. 상당히 대통령의 권한이 제약돼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래서 뭐 그 힐러리가 된다고 하면 뭐 큰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 그런 게 제대로 잘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예, 좀 많이. 이번에 지금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이 커다란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뺏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을 저렇게 올려놨으니 예. 이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가서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상당히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기권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상하원 양원에서 이 민주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게 지금 국내에서는 잘 얘기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대통령 후보로 만들므로 인해서 정당 자체가 좀 무너지는 그게 공화당의 자업자득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 예. 그거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를 했는데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거거든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지금 8년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나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일이 바로 80년 전에 대공황 당시에 있던 거고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신다면 역사를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대공황 당시에도 바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결국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공황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힘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예. 네, 극단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전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의원님,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경제학자나 정치인으로서 트럼프가 어떤 점이 가장 이상합니까? 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정상적인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미국 국민들 그래도 미국 국민에서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지를 해갖고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의원님 보셨던?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배경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대통령 한 분 뽑으셨죠. 그러니까 이 건설업 하시던 분을 한 분 뽑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 트럼프는 워낙 옛날부터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 재벌. 예. 부동산 경기 좋아지면 멧돼 재벌에 들어갔다가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그러면 그냥 또 파산합니다. 금방.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 파산했던 것 때문에 세금을 지금 한 푼도 안 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세금 낸 거에 대해서 지금 보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졸부죠, 졸부.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졸부가 되어서 제가 그때 있을 때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그 신문에서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을 많이 벌어서 뉴욕에다가 아주 엄청나게 좋은 집을 사갖고 동네 사람들을 불렀는데 예. 미녀들 쫙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 불렀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아 불렀는데 안 왔어요? 네, 예. 너무 천박해서 같이 못 놀겠다. 아... 이게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또 그런 그 가슴 아픈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바로 이제 그랬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격지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뭐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뭐, 요번에 보면 뭐 매일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하여튼 그 저질스러운 얘기들만. 그렇죠. 막 여기저기서 연문설이 예. 하나둘씩 터져나오고 있는데. 예, 불행인 거죠. 예. 그 우리나라 그 이명박 대통령도 옛날에 미국에서 한때 그 가 있을 때 골프 치고 그 그린피를 안 내갖고 지갑 안 갖고 왔다 그래갖고 끝까지 예, 그 같이 라운딩 하는 사람이 돈 찾으러 가자고 끝까지 따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그 영국에서 브렉시트도 터졌고 뭐 여기저기 미국발 금리 인상도 있고 근데 그 영향은 의원님 언제쯤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언제 미칠 거라고 예상해요? 아직까지 미국의 유럽의 그 브렉시트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별로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대외적인 충격은. 아니죠. 지금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거는 8년째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수출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그래서 그 참고 지금 참아 왔는데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해서 한계없이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나자빠지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영향은 지금 계속될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답안은 지금 뻔히 있는 거거든요. 케인즈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해서 대대적인 정부 지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해서 경제가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서는 지금 계속 양극화를 이게 그 확대하는 정책들만 하려고 하니까 예. 네, 어렵다. 예, 의원님 제 질문은 마지막입니다. 내년이 대선이고 사실상 내년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바뀌면 특히 경제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내년 대선의 입장인데 내년 대선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제가 볼 때는 홍종학 의원님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대선 캠프에서 부르신다면 합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누가 되든 아니 뭐 저희야 뭐 그냥 네. 정권교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느냐 예,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자신감을 갖자.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골든 타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골든 타임이 다 끝나기 전에 전공 교체가 된다면. 네. 그러면 어떻게 경제를 살릴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우리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네, 예. 다 같이 이제 그런 쪽을 그래서 뭐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공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멋있게 그냥 이제 후보를 뽑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면. 그냥 전공 교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의 갈등이 심해진다거나 네. 저쪽에 이간질에 놀아난다거나 예, 예.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이 경제 얘기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클린턴 때 바로 이런 문제가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때 경제가 안 좋아서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딴 얘기 하지 마 막 이랬는데 저쪽 이제 부시 정부에서는 딴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의 그 대통령이 굉장히 이 정치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 게 이분은 이제 기승전 경제 얘기만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물어봐도 그 얘기 한 10분 하고 그러니까 10% 하면 나머지 90%는 그 부시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망쳤나 이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도 주위 사람 잡고 경제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전공 교체 해야 되지 않겠어? 제가 그 얘기를 꼭 하는데요. 예, 이제 예. 그 지난번에 태풍 왔는데 차가 둥둥 떠내려가잖아요. 예예. 예.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예고해서 도시 전체를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 집 난 이 집 안 떠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경찰이 가서 그 할머니 다 설득해서 제발 이번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고서 그 할머니 모시고 산 위에 가서 산 위에 있는 뭐 어떤 휴양지나 뭐 하여튼 예, 예. 그 학교 같은 데다가 모셔다 드리고 그게 한 200만 명을 소개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입니다. 예, 예. 그랬는데 아무리 태풍 경로가 변경이 됐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메시지 쐈다면서요. 그러면 예. 그 메시지가 쏘면 영남 지역의 모든 공무원이 비상대기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뭐 국민 안전천지 지금 그 이름조차가 안 맞아가지고 다들 헷갈리는데 저기 있는 분들 뭐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국민 안전처장이 내려가야죠 현장에 네. 내려가서 현장에서 지휘해야죠. 상황을 보고 네. 지휘를 해야지 어떻게 태풍이 뻔히 오는 길이 보이는데 차가 저렇게 둥둥 떠다니냐. 저거는 30분 전에만 하더라도 차 통제해라. 그렇죠. 예. 지하에 있는 차량들 다 빼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게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정부가 마비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를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더 신경을 쓰고 우리끼리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끼리 화합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님도 선 풀어자고 그랬더니 잘 지지자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 예. 그게 바로 저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선풀.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예. 그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그 항상 얘기하는 게 오바마의 그 자원봉사단이 아주 그 전설적인 자원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무명의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일거에 몰려 들어갔고 오바마가 왜 돼야 되는가를 옆 사람 거기는 이제 미국은 집집마다 두들길 수가 있으니까 예.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걸 선전했는데 저는 우리 지금 국민들 우리 지지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아 그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래서 왜 전공교체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전공교체 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을 하도록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우리 홍종학 의원님 말씀에 정말 좀 공감을 하는 게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겪으면서 사실 이 민주진영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조금만 자기가 지지하는 지지자를 누군가가 험담을 한다. 그러면 진짜 뭐 같은 야권에 저분이 분명히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는 거에도 불구하고 진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홍종학 의원님 오늘 잘 모셨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감을 갖자가 참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또 건드려갖고 또다시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웃자고 예, 누가 우리를 공격해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수권 정당의 어떤 지지하는 국민들로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의원님 오늘 어떻게 보면 2시간 동호회였고 의원님 홍보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의원님, 예, 의원님이 지금 그 황 PD 뭐였죠? 더불어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제 그 저기 트윗에 들어가면 예 어떻게 트윗을 소개해드릴까요? 네, 제 트윗 소개를 해주시면 거기 그 제 소개에 그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그 사이트도 아직 안 만들어서요. 이제 뭐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다 더불어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더불어 잘 살고 싶은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더불어 대한민국 홍보대사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오셔서 주로 우리 당원들이 많습니다만은 정의당 당원들도 와 계시고요. 그냥 의원님 요거 사이트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홍종학과 더불어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는데 네네 그게 제 트위터인데요. 예 제가 찾았어요. 이거를 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저희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 그 가입 신청할 수 있는 구글 그 사이트가 있고요. 어디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서 클릭. 네 거기 그 구글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요거요. 저긴 안 뜨신데? 네, 구글 들어가면 네 그거 뜹니다. 네. 예, 구글에서 네. 이거 더불어 대한민국 홍보 대사단 단원 신청.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단원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누구 팬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 대한민국을 이거는 더 당당이 아니라 더 대단. 네네네. 저 이제 그래서 약자로 더대단이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이제 그 단체를 지금 만들어서 회원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회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거 원래 돌아가신 분이 지금 얼마 전에 CMS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CMS 들어오시면 예. 편하게 저희를 지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바쁘셔서. 저희 지원 같이 활동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경제적으로라도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됐으니까 이제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도 그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그리고 그 정부가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이런 그 적극적인 지지자 적극적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소통 본부장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SNS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받아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뭐 저희랑 같이 안 하셔도 좋은데요. 그래서 예. 그렇게 혼자 무슨 팬클럽 하듯이 하지 말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만나셔서 같이 SNS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일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예를 들면 한 200명이
똑같은 기사를 가서 올리고 거기에 댓글 쓴다면 지금 저쪽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증거는 없지만 뭐 돈 받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에서 지금 그렇게 막 들어오거든요. 해외에서 아. 집단적으로 댓글 달고 해외에서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명 인사들의 음란물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음란물이 도배가 되어서 제 페이스북을 얼마 전부터는 이제 댓글을 아무나 못 달게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쪽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지자들은 너무 개개인들이 이 따로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는 훨씬 더 어렵고 또 개개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저쪽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그 틈을 파고들기는 너무나 좋은 그래서 오히려 저쪽에게 그 빌미가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런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그런 좋은 얘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 재윤경 의원님께서 그 국정감사 하시면서 그 대부업체들한테 네. 이제 간곡하게 부탁하고 했더니 대부업체들이 그 자기네가 못 받는 채권을 소각을 하겠다.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더 이상 채권 주시면 안 받고. 네. 그 이런 일들을 지금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거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널리 알려주면 조선일보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각자 그냥 개인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주변에 마음 맞는 분들 몇십 명, 몇백 명이라도 같이 그렇게 다니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치 무관심층 혹은 뭐라 그럴까요? 그 아직 확정하지 못한 지지 정당이라든가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분들에게 진실을 좀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는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묵묵일꾼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조만간에 이것을 저는 이름을 붙여서 시민 집권 플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의 더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우리 조국 교수님이 그것을 진보 집권 플랜이라고 해서 책을 내셨는데 저는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집권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가 발전했기 때문에 SNS가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모이셔서 좋은 거 널리 퍼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그것의 부당성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막 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좋은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것이 정권교체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네. 제가 궁금한 게 저것도 강서 뭐 목민관학교 이런 것 같이 어떤 가입이라고 그 이러면 강좌나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저희 이제 강좌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런 제가 홍보 얘기하는 전문이에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시민들이 바로 네. 그렇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경실련에서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경실련 갔을 때 교수로 갔을 때 아무 시민운동 하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알려드리면 되지 뭐 이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가보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된 거죠 저도. 그래서 저는 역시 시민들이 이렇게 이런 모여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이런 거 고민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해 주시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시의원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도 하시는 거고 당대표도 하시는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게 가입 신청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홍보를 좀 제대로 해드릴게요. 의원님 이게 네. 집중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지금 플랜을 하시고 있는 더 대안 뭐더라? 더 대단 더 대단 네. 더 당당은 아니고 더 대단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홍종학 의원님 트윗에 가보시면 다 일단 트윗에 친구 안 하신 분들 일단 친구로 하시고 홍종학 의원님 트윗에 가면 메인 화면 왼쪽에 19대 홍종학과 더불어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고요. 옆에 보면 구글 사이트 손쉬운 CMS 후원이라고 해갖고 바빠갖고 정말 마음을 함께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 예, 뭐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5,000원 이상, 뭐 만 원 이상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냥 마음대로. 그 네, 여러분들 그 성심성의껏 네. 정말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 알고 있어요. 여기 뉴스타파도 후원해야 되고 시사타파도 후원해야 되고 또 어디 여기저기 여러분들 후원한 거 너무 많은데 네, 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경제 브레인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더 대단 이거 여러분들이 홍종학 첫 번째 뭐다? 홍종학 의원과 트윗 현재 친구가 안 되신 분들은 트윗을 일단 친추를 하시면 아니면 친추를 안 하시더라도 들어가서 찾으시면 왼쪽 상단에 자세하게 홍종학과 더불어 대한민국 그래갖고 여러분들 구글과 해갖고 대한민국 홍보대사당 가입 신청을 하셔도 되고 직접 활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정의 여러분들이 CMS 후원으로 하면 정말로 우리 정권교체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선봉이 돼갖고 내년 대선은 반드시 경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꼭 실어주실 거죠? 현재 의원님 몇 명 보시고 있는지 아세요? 몇 명이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시청자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생방송만 500, 600 현재 이 시간에 네, 네, 네. 현재 전국에서 여러분들 나 홍종학 의원님 정말 믿는다 그래갖고 후원을 정말 이번에 참여하겠다 홍종학 의원님과 트윗으로 해보겠다라는 사람 2자 한번 쫙 올려주세요. 예, 2자 한 번만 올려주세요. 예, 우리 손 그런 거 하지 말고 2자. 예, 우리 승리의 우리 2자 네, 한 번씩 올려주십시오. 홍종학 의원님을 믿고 예, 해줄 분들 보이십니까? 아유. 저기 화력이에요. 이 진짜 생방송의 비리가 진짜 예, 여러분들 꼭 홍종학 의원님 트윗에 들어가셔갖고 이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셔갖고 CMS 후원이나 예, 말만 그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오늘 제가 이 얘기도 나중에 재윤경 의원이랑 또 개인적으로 좀 친해요. 네네네. 그래갖고 뭐 대선 책 사실 그 제가 또 이쪽에 좀 제가 좀 잘 알아서 예, 저축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대선 채권들을 또 그 추심 회사들이 팔고 이지를 떨잖아요. 네네. 기한 이익 상실시켜갖고 또 미리 네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재윤경 의원이랑 얘기했었어요. 한번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굉장히 서민들한테 직접적인 거거든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10년간 가져온 이제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서 제일 먼저 통과시킨 법이 공정채권 추심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방어권을 만들어줘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주변에 이제 채권 추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진짜 지금 많을 거예요. 예, 네. 더 이상 나한테 채권 추심하지 말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대리인을 하나 지명을 해야 되는데요. 변호사를 하나 지명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이제 그런 시민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 계시는 변호사들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런 데를 쫓아가셔서 대리인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채권 추심을 이제 거기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굉장히 그동안 이제 그 고통받던 거가 훨씬 더 줄어드실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널리 좀 알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 공정채권추심법
이 중요한 법을 제가 통과시켰는데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홍보가 너무 안 됐잖아. 이런 좋은 법들은 의원님 또 이슈가 있다거나 좀 아니면 좀 좋은 뭐 이런 거 또 홍보할 일 있으면 좀 멀어서 힘드시만 네. 꼭 한번 또 출연해 아니 그러니까 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GMO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김영권 의원님께서 열심히 알고 계시는데 원래 이제 그 한우 키우드시는 분이죠. 그러다 이제 네, 농민비례대표 네, 농민비례대표가 네.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우리 비서관 한 분이 그거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서 그 법을 냈고 사실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낮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간장이라든가 아니면 기름이라든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GMO 표시를 못 하게 돼 있어서 이제 김영권 의원님이 이제 그것까지 하겠다고 저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뭐 1위나 2위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잠깐 방심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우리 장하나 의원님이 4년 동안 그렇죠, 열심히 맞아요. 하셨단 진짜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말만 들었어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해서 가습기 살균제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이슈화 시켰다면 훨씬 더 이렇게 빨리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새누리당은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 이런 거 한번 하면은요, 이거 법 하나 만드는데 거의 6개월을 그야말로 그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없나 저런 문제 없나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우리 또 시청자들에게 또 오늘 트윗으로 많이 날려왔고 딱 여러분들 죄송한데 5분 정도 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 질문 좀 받을게요. 예, 또 우리가 또 시청자들의 질문을 예,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의원님이랑 저랑 한 2시간여 동안 했는데 진짜 궁금한 거 여러분들 몇 가지만 쫙 질문을 올려주시면 의원님이 보시고 아 저거는 좀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3분 이내에 네네. 한 질문당 네. 예, 질문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면서 야 이런 것들은 좀 의원님이 뭐 내년 정권 교체에 어떤 뭐 아까 자신감을 가지라 그랬는데 현재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총선이나 아니면 지방선거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 청와대로 간다니까요. 아 청와대로 가실 분한테 왜 자꾸 지방선거나 재보선 나가시라고 합니까? 이분은 지금 네. 자신감이 있으셨고요. 정권교체는 기본이고 네. 청와대에 가실 거니까 더 이상 자꾸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네. 가실 거니까 더 이상 청와대 안 땡이에요. 네. 다음 질문 죄송합니다. 최경환 부동산 띄우기 정책 어떻게 연착륙해야 합니까? 좀 길 것 같고요. 예, 경제대통령 홍종화 경제부총리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예, 오 멋지다. 꼭 가세요. 더 대단 리더가 누구예요? 아니 뭐 지금 리더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예. 제가 이제 주로 있으니까 예, 예. 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예, 예. 거기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얘기한 게 저희는 팬클럽은 아니다. 그 시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정치 집단으로서 만들어가는 예. 그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 단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2일 날은 이제 그분들이 조그맣게 뭐 파티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전혀 뭐 예. 모르는데 그냥 모여서들 우리 예, 재밌게 예. 파티 한번 하자 그러더니 또 예. 하시더라고요. 꼭 불러주시면 저희가 꼭 홍보하겠습니다. 네. 패밀리장님 질문은 수준 이하래서 예, 대답 통과고요. 대출이 금지됐는데 어찌 뭐야 해석해야 되나요? 대출이 금지됐다? 뭐 DTI나 LTV의 어떤 것도 까다로워져서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은행이랑 상담하시는 게 좀. 아니, 그러니까 요즘 네. 이제 그런 거죠. 은행들이 네. 슬슬 걱정이 되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대출금, 예를 들어서 원리금 상환 한 번만 그냥 잠깐 깜빡해가지고,
연체만 되더라도 지금 막 그냥 차압 들어오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아까 그 기한이 익상실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출 금지가 요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온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그 기한이 익상실이라는 게 금융업적에서 어떻게 악용하냐면. 제가 뭐 3년 동안 그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대출을 갚기로 했는데 2년 동안 잘 갚다가 두 달 연체를 하잖아. 그럼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할부 약정이 깨지는 거야. 그 나머지 금액을 일시 청구를 하면서 일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밀린 거를 낸다 그래도 안 받아줘. 아주 악용을 해. 자기네가 이미 이거는 기한이 상실로서 나머지 돈을 한 번에 내라 이러면서 사실 협박을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어떻게 돈을 구해갖고 두 달치 밀린 거 낼게 해도 안 받아줘요. 나머지 10개월치까지 다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아주 악용하는 기한이 상식법이에요. 아니 그 뭐 그 그따위 법이 다 있노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자꾸. 원래 옛날부터 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맑은 날에는 우산을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우산을 빌려주고 있다가 진짜로 비 오면 우산을 뺏어가는 게 은행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이자율 낮고 그러면서 이익이 안 남으니까 대출을 막 해줬다가 이제 대출이 부실화될 것 같으면 집으로 뺐죠. 서로 그냥 막혀갖고 대출을 줄여가니까 그것이 위기를 더 이제 더 나쁘게 만드는 이런 건거든요. 저분 거 좀 잠깐만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책임 안 져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습니다 질문을. 그래서 50%가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책임져 주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정부에서 당연히 책임 안 지죠. 네. 질문입니다. 네. 진지합니다. 빚내서 집 샀는데 소득이 50% 이상이 이자로 나간다면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책임져 주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게 문제가 됐을 때 새누리당은 틀림없이 은행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 거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서민을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 죽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이럴 겁니다. 근데 저희는 명확하게 이건 서민을 살려야지 경제가 살아나지. 은행은 살려놔봐야 서민들 경제가 엉망이 되더라면 은행은 또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온 다음에 은행들은 제대로 다 살려놨는데 지금 이제 서민들이 아직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거기는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월스트리트는 좋아졌는데 메인스트리트는 지금 계속 찬바람이 날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민주당이나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장을 살리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금융기관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또 지금 지방이 재정 부채로 파산 위기인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좀 아니 저거는 지금 이제 제가 저거를 한번 데이터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망쳐놓은 것을 지금 우리 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성남이 완전히 파탄 났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완전히 튼튼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제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새 나가는 돈 없게 만들고 불법 그렇게 부패 이런 걸 다 때려잡으니까 그렇죠. 돈이 막 남는다. 그래서 복지 안 되는데 왜들 이러냐. 그리고 보시게 되면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건물들 져놓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보도블록 맨날 뒤집었다. 보도블록 맨날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돈이 남더라.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지원한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거느냐 뭐 이런 거죠. 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는데 의원님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아파트값 보전 정책 같아요. 늘 왜 그래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현재 이 정권에서 이 가계부채가 폭발하니까 계속 다음 정권으로 그러면서 계속
이게 맨날 부동산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사실상 그게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는 거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속지 마시고 예, 집 소유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돈 내라고 연락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전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종인 대표님 계실 때 그때 우리가 공약으로 냈죠. 그러니까 전 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새누리당에서도 좀 응해 준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아직 응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 문제는 아마 다음 대선 이전에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선 때 아마 공약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 전에 해결이 안 되면. 남대문 수출업 완전 엉망이에요. 살릴 수 있나요? 아, 못 살려. 그다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이거죠. 예. 남대문 동대문을 다 면세점으로 만들자. 예. 왜 그 면세점을 왜 롯데신라한테 다 주고 롯데신라만 돈 벌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남대문, 동대문 이런 분들이 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재벌들한테 그만 주고 예, 예. 우리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을 면세점으로 만들어 달라. 제가 이제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야, 진짜 좋다. 네,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못 하게 됐다고 뭐 있죠. 그게 또 조선일보 일면 탑에 나온 게 또 그거죠. 그래서 네. 야 진짜 남대문, 동대문 하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외국 사람들 보면 증명. 거기 면세점 되면 진짜 대통령이시. 야 설마 대통령. 아, 그 소리까지 지금? 예, 옆에 있는 이지성 기자님께서, 예, 이제는 뭐 경제부총리에서 대통령까지 이 소리가 나오는데, 아니,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거는 정말로. 계속 우리 민주정부에서 계속 네. 읽어나가면 되죠. 이거는 제가 몇 년을 얘기한 건데요. 예. 이 면세점의 문제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방에 와서 그냥 비행기 타고 와서 서울로 와요. 서울 면세점들로 딱 가거든요. 예, 맞아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면세점이 있으면 그 면세점에서 면세하고 그 옆에 이제 한옥마을 가서 한옥마을 구경하고 그러면 야. 지방이 살죠. 그거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반대하고 전부 재벌한테 갔다가 다 주고 나서 제가 무슨 뭐 홍종학법이 무슨 면세점을 망쳤네 이렇게 헛소리들 하고 있고 그게 조선일보 일면 톱에 나왔는데 의원님 이렇게 좋은 법안 많이 발의하셨는데 왜 조선일보만 알아요? 아 진짜 여기 어떻게 보면 진짜 야권 지지자들만 거의 다 계시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 웬만큼 걸러내갖고 아, 네.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좀 수준은 있죠. 네네. 딴데 무슨 일베 채팅창 그런 좀 질이 틀려요. 네. 근데 저도 좀 생소한 좀 것들 많이 들었어요. 의원님 네. 좀 홍보도 좀 많이 하세요. 아니 그렇게. 우리 홍보를 많이 하지 않은데 이제 아, 의원님이 네. 직접 네. 좀 많이도 나가시고 네. 정말 의원님 아까운 법들이나 아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네. 정말 너무 사장된 것 같아. 네. 그렇지. 나도 저 오늘 처음 들은 법도 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가 법이 통과되면 플래카드는 먼저. 딱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헷갈리실 건데 그래서 예, 제가 답답한 게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뭐 그 당이 그 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말 같다. 더민주 좋은 법안으로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는다. 그렇습니다. 다 맞아. 그게 맞는 말 같아.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거 좋은 법안을 다뤄주면 그럼 우리 편이라고 해서 또 위에서 이제 좀 맞으니까 네. 오늘 우리 홍종학 의원님께서요, 여러분들. 청년수당 저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 그때 안 계셨나 보다. 그래서 예. 저게 정말로 청년수당은 핵심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공황 당시에도 그 뉴딜 정책에서 그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수당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을 위해서 예술가들한테 일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술가들한테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대공황 때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을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뭐 아까 저기서 최저임금이 그 규모별로 다르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틀림없이 맞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업체는 최저임금 올리면 지금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조그만 소규모 업체들 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쪽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죠. 제가 의원님, 청와대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일단 의원님 이거 낚이신 거예요. 예. 이거 한두 끗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질문 보다 보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제. 예, 이거 일단 저희 광고 후원업체가 제공하는 킴스팜, 예, 배주스 여러분들 킴스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홍종학 의원님께 우리 킴스팜 배주스를 이거 진짜 이거 배주스거든요. 이거 EJ랑 정치알바 후원하는데 저희 방송도 후원해줘요. 네, 네. 예, 오늘 한번 드시고 시원합니다. 네. 아, 그러게요. 배주스가 목에 좋죠. 네. 예. 예, 오늘 그 홍종학 의원님 모시고요. 대한민국 위기의 경제, 여러분들 처음에 가계 부채 그리고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기업의 어떤 방망 대기업의 그 어떤 그 사내 유보금을 쌓아가면서 기업들만 이렇게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 그리고 청와대가 대기업 유지의 재벌 정책을 펼치고, 예,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대공황부터 해갖고 어떤 그 2008년도에 그 대공황, 그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정말 귀한 강의, 그래갖고 꼭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만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서 살릴 수 있는지, 정말 더 이상 우리가 5년을 더 참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많은 정말 심각하면서도, 예, 갑자기 귀가 쏭긋하는, 예, 우리가 많은 좋은 얘기들을 들었고요. 예, 우리 홍종학 의원님 앞으로 이런 좋은 법안 했던 거 오늘 처음 듣게 우리 시청자들 많이 하지 마시고, 좋은 아까 더 대단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으면요 저희가 계속 따라다니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홍종학 의원님과 트위터 꼭 친추해 주시고요. 친추를 안 하실 경우에는 홍종학 의원님, 예, 그 트위터에 가보시면 왼쪽에 더 대단, 그 풀네임이 뭐죠? 더불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셔갖고, 바쁘신 분들은 CMS 후원 가능하시고요. 거기 신청란에, 예, 회원 가입으로 해주셔갖고, 우리 다 같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늦게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와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예, 좀 서로 좋은 말을 하자. 아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속 시원하라고 좀 경제적으로는 작살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제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예, 작살보다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안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권정당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까 그 말이 아까 홍종학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자신감을 네네. 갖는 우리 어떤 지지자들이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홍종학 의원님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청해 주신 분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그래서 또 다음 젊은 사람들한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내년도에 정권교체를 하시죠. 저희 구호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열정? 네, 열정. 열심히 정권교체. 아,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구호는 열정, 열심히 정권교체. 네. 글 채팅창에 올려주면서 오늘 방송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